제2공화국의 탄생을 앞두고 맞이한 올해 골릉길에는 전국에 알맞은 비가 내려 모심기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서울교회 원예시험장에서는 정부의 골릉일 기념식이 거행되어 정부 요인들과 미국 경제본부장국자들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농림부 장관은 농사기술 향상으로 농업발전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심기는 10일 현재로 전국에 걸쳐 40.6%가 진행됐고 6월 말경에는 전국적으로 완료되리라고 합니다. 앞집에 참봉님은 시계 들시고요. 뒷집에 아가씨는 하나 들고 나가신다. 아이고 이거 저구나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풍년. 여름철로 접어든 방위진지에서 우리 육군 보병 제6사단 용사들의 도하작전 훈련이 전개됐습니다. 탱크와 추락 등 지상전투에서 소요되는 중장비와 병력을 동원해서 적을 공격할 때 진격로에 장애물이 되는 하천을 신속하게 끊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유 1군 사령관을 비롯한 야전군 순회들이 작전을 지도했는데, 부교를 가설하는 등 도하작전에 출동인 공병대 용사들이 한층 왕성한 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이번에 충청남도 온양읍을 시범 위생도시로 정하고, 여러가지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에 있어서 종합적인 위생사업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서 그 성과를 검토해 전국적으로 완전한 위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위생도시에서 할 일은 앞으로 2년 동안 정해진 시일에 주택지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분뇨 등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마련하고, 도심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음식물과 접객업의 위생적인 관리, 그리고 상소의 정수작업 등을 철저히 실시해서 지역 단위로 그 위생적인 성과를 연구 조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록의 향기 그윽한 창덕궁 인정전 앞뜰에서 국악의 향연이 베풀어졌습니다. 국왕실 재산사무총국에서 주최한 이 자리에서 흥겨운 가락에 맞춰 무희들은 고전무용의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수많은 외국 손님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이번 국악기연대회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지진으로 5,000명이 사망한 7위에서는 시급한 구호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6월달이 우리나라의 초겨울에 해당하는 이 지방에서는 겨울은 닥쳐오는데 200만이나 되는 이재민들은 집을 잃고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성에서는 구호반을 파견해서 사상자를 구출하는 한편 식료품과 의료품을 보내서 활발한 구호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호조처도 필요하거니와 아직도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만큼 지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쪼이는 대서양의 섬 보뮤다에서는 푸른 지평선을 등지고 여름을 위한 시원한 복장의 패션쇼를 베풀고 있습니다. 보뮤다식 골프 바지로 몸을 감싼 모습도 날씬한 아가씨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편 해변의 소풍을 즐기려는 이들의 한 아가씨는 또미다식의 멋진 옷을 입고 흥겨운 소풍의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가 없는 풍선 같은 수영복과 주름 잡힌 수영복은 수상 스키를 즐기기에 그만입니다. 그리고 숨바꼭질하듯 바닷가를 뛰노는 이 아가씨들의 옷을 보실까요? 그 옷 맵시도 날씬하거니와 그 몸 맵시가 또한 최고입니다. 영국의 앱선다운에서 전통적인 다비 경마 대회가 열렸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말을 축전시키지 않은 엘리자베스 여왕도 참관해서 경마장을 빛냈습니다. 3살 난 17마리의 준마가 좁은 코스를 무릅쓰고 앞을 다투었습니다. 마침내 종반전에 들어가자 세인트 페디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상금으로 9만 2천 달러를 타게 되었습니다.